네, 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옥행 코어 운동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거 영상 찍겠다고 했던 그 운동 하나 때문에 제가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배가 너무 아파요. 일단 얼른 준비하고 출근해야죠. 네,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한별이가 차를 타고 출근을 해서 제가 한별이 오토바이를 대신 타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 작업 차량이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가서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별이 대신에 이거 수리를 좀 맡기러 가려고 합니다. 출근은 좀 미뤄야겠다. 자, 고쳤습니다. 예, 바이크 주인 어디 가세요? 다시 집으로 가야죠. 오늘 퇴근 아니지? 출근은 안 했으니까 퇴근도 아니네. 그럼 그냥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이랑 또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네, 나머지 영상은 집에 가서 찍도록 할게요. 네, 지금 집 근처로 왔고요. 여기 고덕동 철봉공원인데, 오늘은 저를 모델로 하는, 네, 웅진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마음대로 인사하래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남의 채널 와가지고 지금, 우석이가 저보다 구독자 수가 2만 명이나 더 많아요. 이제 만 명이에요. 까치면 안 돼. 아, 이제 만 명이에요. 자, 풀 영상은 나중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오늘은 중간중간 촬영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이게 복근의 알이 너무 베개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늘리는 것만 해도 아파 죽겠어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배가 너무 아프니까 웃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한 이틀까지는 좀 암울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웃지 않고. 자, 촬영이 이제 모두 끝났는데요.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몸 풀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조금 초반에 힘들었는데, 몸이 좀 풀리고 나니까 좀 따뜻해져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겠지. 열심히 만들어야지. 저희는 이만 여기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엔드필터가 1점 샀으니까 진짜 밖에서 여러분이 딱 웅진이랑 우석이가 서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석이는 옆에서 하소연하느라 바쁘고, 나도 하소연해. 나도 하소연한다고. 왜 나는 안 하는 것처럼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형 방해하지 마세요. 아까 한별이 오토바이 사이드미러가 박살이 났잖아요. 이거를 버릴까 하다가 손 걸로 쓰면 좋겠다 해서, 와, 네, 제가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크기도 되게 앙증맞고 딱인 것 같아요. 부러진 것만 어떻게 손을 좀 보면은. 오케이. 시작해. 야, 내가 보겠는데. 나이스. 저희가 치킨을 시켰는데, 오기 전까지 간단하게 간식을 하나 먹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이 왔습니다. 언제, 저거 언제 끝나? 먹어봅시다. 끝나. 네, 오늘 브이로그가 뭔가 하루 종일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와, 더 원래 있던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더 이상해지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다. 네. 저거 알고 그럼, 있는 게.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와.